개인 유튜브를 한다면 하고 싶은 콘텐츠. 브이로그. 아침 일어날 때부터 예, 한번 제 일상을 찍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. 예. 저희는 이제 산책을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. 근데 이거 들고 나가야 되냐? 네? 어떻게 해야 돼? 아침은 바로 하겠지? 야 승우야 빨리 와봐! 아침 먹었어? 아침 뭐 먹었어? 아침이요? 아침 오믈렛. 아침 탕 하나 들어. 빵이요. 네? 잘 못해? 저 진짜 못해요. 좀 해라. 야 편집 잘 해주신대. 야 그냥 나도 틀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좀 꾸미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치 그냥 편하게 있는 거야. 진짜 늘어질 것 같아. 말을 해야지 그냥. 알아서 편집 해주시겠죠. 진짜 카메라 이러고 들고 있는 거예요. 손님 하나 타. 야 그래서 한마디 나와. 먹었다. 야 가지고 있어. 들어봐. 뭘 해 운동가인데? 브이로그 찍어. 브이로그 찍으래. 찍어줘. 너 찍어. 찍어줘. 너 찍어. 시험을 안 깎아가지고 괜찮을라나 모르겠네. 힘써라 얘들아. 빼야 돼. 아 찍히는 거야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재문이 형과 같은 방인 허동민이고요. 네, 재문이 형이 브이로그에 그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네, 보조 MC 느낌으로다가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 지금 12시 15분이고 오전 운동을 마치고 한번 씻고 나왔습니다. 보시면 베란다에 바다가 보이고요. 재문이 형이 지금 씻고 계신데 브이로그를 아예 할 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점심 먹을 때나 쉴 때 선수들이 뭐 하는지 재문이 형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하시죠? 네? 밥 먹고 쉬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만 잘까요? 좋아요. 일주일이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지. 지금 너무 죽겠습니다. 주영 지금 프로 10년 차시죠? 형? 10년 차지? 네, 10년 차 중에 이번 동계 훈련이 어느 정도 몇 번째로 힘든지. 아 거의 제일 힘든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제일 힘든 이제 10일 정도 남았고. 형 경과를 들어봤어요? 아, 어제 먹긴 먹었는데. 네. 같이 먹을래? 이거 맛있어. 견과류 한번. 홍보해야 돼. 그거 약간 그거네. 약간, 요거체. 맞아. 파 먹은 거야.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? 맛있어. 약간 과자 같지. 과자네. 응. 견과류가 아니네. 건강에 좋잖아요.
건강에 좋지. 저희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다른 데서 분량 좀 갖고 올게요. 그렇지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사실 저도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 재문이 형이 저한테 SOS를 쳐가지고 쉽지 않네요 지금. 재문이 형이랑 한 일주일 정도 방 썼는데 정말 하루에 그 와이프분이랑 전화를 한 5통 넘게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사랑꾼이신 것 같다고 느꼈고 네 그렇습니다. 네. 형이 올 때가 여기밖에 없다. 저 하지 마요. 너 이쯤 있으면 장기 자랑해야 되잖아. 춤 한번 춰. 춤 한번 추면 갈게. 하나 둘 셋 넷. 빨리 죽여. 어. 노래 필요해 혹시? 아니죠. 제가 입으로 부를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신신. 갈게. 선우야 고마워. 찍어야 되나 싶어. 누구를? 저희 브이로그 찍어야 되나 싶어. 이게 브이로그? 아니 아니야. 뭐야 팬티만 입고. 바지 좀 입어봐. 바지를 안 입고 왔어. 일단 지금까지 어떤지. 열심히 몸 만들고 있죠. 혹시 태석이 형 재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 아, 누구죠? 그 형이? 누구죠? 어? 몰라? 나 요즘 연락 안 해요 지금. 좋은 거 아닌가? 아니, 좋은 거죠. 어. 이런 명문팀 스티는 게? 그죠. 뭐야? 아, 먹고 힘내라. 하루 그래놀라. 왜 그리 놀라? 어때요? 이렇게 먹어도 아까 그거. 다른 형들도 찍고 싶었는데 또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많이 친해지지 못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들고 한마디도 안 하시네. 거의 안 해봤지? 그니까 솔직히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원래 자기 셀카로 무슨 축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많이 찍었어 맞아. 솔직히 형구나. 끝내자.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형? 지금? 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아이스. 오늘도 훈련 힘들었나요? 오늘도 힘들었지. 오늘도 네. 이겨냈지. 네, 인사 한번 해줘. 네,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세요. 요즘 PR 시대야 PR 시대. 들었지? PR 시대요? 어. 너 PR 너가 해야 돼. 아 자기 PR. 안녕하세요 민지윤입니다.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가워. 오, 운동 끝나고 역시 몸 관리를 위해. 수고하셨습니다.